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브리프 김민진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 마감 시황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문득 제가 방송 준비 전에 약간은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슬픈 생각이냐?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시장이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훨씬 늘어난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저희 유튜브, 예,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또 저희 방송 오셔서 명확한 또 시장 하락 분석 들으시는 분들 많아지시는 거 저희도 반갑지만은 꼭 시장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좋을 때도 함께 해주셔서 같이 나는 이런 종목으로 수익 잘 나고 있어요. 나는 시장 좋게 보고 있어요. 뭐 이런 건설적인 토론도 좀 함께 해주시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슬플 때만 오지 마시고요. 기쁠 때도 와주세요. 예, 간단하게 좀 인사 나눠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우리 해피존 K님, 저는 늘 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늘 오고 있죠. 저도 늘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해피존 K님. 하지만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것은 몇 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채팅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매누님도 날마다 보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해피해피님, 송승환님, 그리고 아란나님이신가요? 예, 뱅키스와 결혼해 주세요. 한국투자증권, 예, 저희 유튜브 채널과 결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MC김님, 바톤빅수님, 덥다더워님, 예,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인사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과연 오늘은 어떠한 이슈들이 시장을 좀 잠식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시장 특징주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에서도 확인하듯이 상승 종목수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450여 개, 하락 종목수가 대략 1800개 정도 되니까요.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 대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되는, 내가 다섯 종목을 들고 있으면은 한 종목은 상승하고 네 종목은 하락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요, 강세 흐름을 보인 종목군들이 분명히 등장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은 명백히 민감주다 라는 말씀을 최근 2주 내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민감주에서 가장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해운주예요. HMM의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좀 나타났었던 경기 민감주들을 보면은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S-OIL, 예, 역시 뭐 정유주라고 한다면은 경기 민감 섹터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더해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군들과 함께 건설주들도 언급을 좀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주들,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오늘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죠. 오늘도 민감주 섹터의 강세 흐름을 확인했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과 함께 주가 급등을 보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장중에 좀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대표적인 기업이요, 골프존입니다. 골프존 자회사들의 호실적 2월부터 라운드수 그리고 신규 가맹점이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관련주 주가의 강세 흐름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어려운 기업도 있었습니다. 오늘 OCI가 상당히 좀 어려웠죠. 물론 이제 장 막판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은 연기금 쪽에서 이 탄소 석탄 관련된 투자를 중단할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좀 장중 변동성이 컸고요. 제테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은 스푸트니크 관련된 소식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요. 두산 퓨얼셀, 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는데, 요거 아마 어제 실적 발표했을 겁니다.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지 못했었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어려운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거기에 더해서 상승 하락 종목을 좀더 보면은, 피플바이오는 잘 아시다시피 1대1 무증 발표를 했습니다. 무상증자 발표와 함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스푸트니크 관련주들 좋았어요. 뭐, 슈온스 글로벌, 슈메딕스, 그리고 슈온스, 이러한 기업들이 관련주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죠. 거기에 더해서, 뭐, 백신 관련주라고 할수 있는, 몇몇 개의 기업들 눈에 띕니다. 반면, 하락 상위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쿠콘, 이거는 이제 오늘 신규 상장주죠. 예. 신규 상장주인데, 뭐, 주가가 하락을 크게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고영. 오늘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뉴 같은 경우도 오늘 8%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려운 주가 흐름을 만들어냈고, 자이언트스텝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려운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봤고요. 우리 2K1H 김님께서 왜 외인이 팔면 기관은 따라서 파는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장의 선후 관계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기관은 외국인을 따라 판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그냥 얘네는 맨날 팔았어요. 예. 얘네는 그냥 맨날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본 기관들, 연기금은 맨날 팔았는데, 그럼 금융투자는 안 팔지 않았어? 금융투자는 단기적인 현선물 간의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익거래 쪽의 움직임들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외국인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선물 쪽의 움직임과 함께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인 선물과 또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관이 외국인들을 따라한 게 아니라 기관은 2021년 항상 내내 늘 팔았다라고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얘네 맨날 팔았어요. 절대 외국인들을 보고 따라 판거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언제였죠? 3월달이었나요? 이때 주식 4월달 중순까지도 꽤 많이 사줬습니다. 4월 초부터.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정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전략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 키워드는요. 네.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라는 키워드를 들고 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물론 이제 종합지수로 봤을 때는 1% 정도의 하락. 어떻게 보면은 큰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1.1%면은. 거기다가 이번 달 기준으로 주가 올라온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업종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코스피가 이번 달에 얼마나 올라왔느냐. 오늘 1%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월간 4%가량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고가 권역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빠졌지만은 월간 기준 무려 4.4%가량의 상승을 보인 시장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러면은 오늘 뭐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어도 코스피가 그래도 1% 넘게, 코스닥이 2% 넘게 빠진 날인데, 일간 기준으로 그러면 그렇게 빠진 날이 언제였느냐? 사실은 지난 3월 초 이후로 대략적으로 한달 만에, 한 달이 아니죠. 거의 두 달여 만에 있는 일이다 보니까 뭔가 시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게 뭐예요? 야, 나스닥 선물 급락하나? S&P 선물 급락하나? 살펴봐야죠. 첫째. 아니에요. 미국 선물 지금 크게 신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 봐야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환율. 오늘 환율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추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환율 요만큼 꼴랑 올라왔다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 고점을 확인하고 빠져야 되는 거야? 물론 이제 환율이 대략적으로 1110원선 이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오늘 시장의 하락이 환율의 불안정한 변동성 때문에 하락폭이 커졌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시장은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될 게 뭐예요? 아, 아시아권 증시가 급락을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죠. 예. 아시아권 증시를 한번 그럼 또 보도록 할까요? 예. 아시아권 증시를 한번 봤어요. 일본, 니케이, 플러스, 중국, 광부와 대만 가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반도체 관련 섹터가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특히 중소형주 쪽에서. 뭐 반도체 종목군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SK하이닉스의 하락도 하락이지만은 원인 IPS, 니노공업, 아까 말씀드렸던 고영, 거기에 동진세미캠, 뭐 SK머티리얼즈 이러한 소재, 부품, 장비업체들이 다 빠졌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반도체 업종군의 하락이 좀 거세지면은요, 대만 쪽 같은 경우도 주가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얘네도 이제 TSMC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자인 하우스들이 많이 모여있는 국가가 대만이기 때문에 이쪽도 안 좋아요. 근데 여기는 버텼어요. 그러면은 아시아권 증시의 급락도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을 만든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하락한 그 요인이 무조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만의 요인.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연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주요국 중에 세게 올라온 증시가 미국의 3대 지수. 대략 다 10% 넘게 상승이 나왔죠. 거기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10에서 한 11%가량 상승세가 나왔죠. 나머지 국가들은 뭐 이 정도까지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 이것이 부담 요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급이겠죠. 그러면은 수급을 한번 보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분명히 많이 던지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이 1조를 던졌는데 코스닥도 4천억 정도 던졌죠.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이 없었느냐?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네. 뭐 2천억도 팔았고, 그렇죠? 뭐 1500억도 팔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그러면은 주가의 하락은 어떻게 진행됐느냐? 0.1%, 0.2%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잘 하락폭이 크지 않았죠? 거래소 같은 경우 1조 판 적이 없느냐? 거래소는 뭐 그 이만큼 판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2.7조 원 가까이 판 적도 있죠. 주가 겨우 1.5%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1% 가까이 빠졌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답이 유추가 됩니다. 아, 공매도구나. 근데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아니 공매도를 칠 수 있어야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쳐서 수익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공매도 재개된 거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4월달 초에 시황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시간 싸움이다. 수익률 게임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첫째, 5월달 공매도, 그리고 6월달일지 그 뒤에일지 내년 초일지 모르겠지만은 테이퍼링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4월달에 빠르게 수익을 올리기 위한 전략들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예요. 지금 이슈가 공매도 때문에 주가에 빠졌다라는 이슈는 공매도를 쳐서 빠졌다라기보다는 공매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정도의 수급만 나와도 열심히 물량을 받아주던 개인이 조금 뒤에 사볼까? 오늘은 좀 많이 빠지는데 공매도도 있다는데 조금 뒤에 쳐다볼까? 이러한 심리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의 하방 브레이크 작용을 덜 해줬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금 입금에서 원래는 주식 사야 되는데 뭐 해야 됩니까? 예. 뭐
뭐 공모주 청약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라고 하니 예, 한 주라도 더 청약해봐야지. 이거는 무위험 수익률 같은데, 왜냐면은 뭐 지금까지 공모 청약된 게 다 좋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투자자들은 오늘 예수금을 가지고 뭘 했겠어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청약 쪽으로 넘어가는 투자자들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 3일날부터는 매일 공매도가 터져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것이냐. 물론 공매도가 주가의 고점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너무나도 길게 공매도를 제한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제한 이후에 공매도가 열리는 게 또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시장이 열렸을 때 해외 증시가 좋고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양호할 것이고 이런 배경 상황이 나오고, 또 5월 3일날 바로 4월달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겠죠. 5월 1일날 발표가 돼서 5월 3일날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때 문제가 없다. 거기에 뭐 백신, 지금 노바백스 같은 경우 긴급 승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함부로 주식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일까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은 항상 사건이 열리기 전에 더 걱정을 많이 하지, 사건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어요. 공매도가 되게 된 시점에서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아모레퍼시픽, 아모레 글로벌이 오늘은 수급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었는데,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현대건설, 뭐 증권의 대표 주자인 한국금융지주, 거기에 S-Oil, 어제 실적 굉장히 좋았죠. HMM 경기민감 대표 주자입니다. 반면 기관들은 S-Oil, 호텔신라, 신세계, 오늘은 유통 관련주들 좀 많이 샀어요. 기관들은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 한 달여간 굉장히 소외된 섹터였는데요. 이쪽에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반면 순매도 종목을 보시면은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거기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죠. 금호석유를 비롯한 화학주들 수급이 좀 아쉬웠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하이브, 삼성 SDI, 뭐 SK하이닉스 등등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군들, 그리고 하이브의 매도가 좀 눈에 띕니다. 반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요, 솔브레인과 함께 LNF, 역시 2차전지 쪽은 그래도 수급이 유입됐고, 유바이오로직스, 요거 백신 관련주죠. 거기에 시젠도 오늘 주가는 하락했지만 외국인들 매세가 유입됐어요. IT 쪽 같은 경우는 원익 IPS와 원익 QNC, 주가는 하락했지만 외국인들 매세가 유입되어줬고요. PI 첨단 소재 마찬가지입니다. PSK 같은 경우도 전공정 대표 장비주죠. 수급은 유입됐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실리콘옥스와 함께 대주전자재료, 진매트릭스, 연우 같은 기업들 매수 흐름을 보였지만은, 사실 매수 종목이 그들이 많이 매수했던 원래 매수 종목군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워낙 코스닥 주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이죠. 반면 매도 종목을 보시면은요,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았었던 국일제지와 함께 동진세미캠, 오늘 주가 좀 굉장히 아쉬웠는데 수급이 안 좋았네요. 거기에 하나마이크론, 예, 대표적인 이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주죠. 거기에 리노공업, 고영, 역시 마찬가지 후공정과 소재 관련주입니다. LB세미콘 오늘 주가가 좀 급락을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 쿠콘과 함께 원익 IPS, 동진세미캠, 그리고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이게 다 소재 관련주입니다. 오늘은 소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수급이 나왔고, 그 일선에는 기관들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렸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시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투자 심리가 약간 흔들렸어요. 하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또 현실로 맞부딪히는 시점에서는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개인들의
심리가 좀 약화됐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해외 증시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눈치 싸움을 펼칠 필요가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와 계셔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방송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일부 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오늘 또 이 마감 보신 분들은 다들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죠. 내일 오전에 대포차 시간으로 또 좋은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